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 핵심이죠. 600관, 390품으로 되어 있는 대반야 바라밀다경 37회차 서기부입니다. 반야경은 총 18공사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3권, 제2학관품 1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관이라는 것은 관하는 것을 배워라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관하는 것을 배우느냐? 반야바라밀다를 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반야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것은 오니공안 이치로 저언덕에 이르는, 피안에 이르는 그러한 방법을 설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관품 1에서 보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보시지겐 욕정진 선장 반야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보시는 찰질이 큰 종족에 태어나고, 찰질이다 하는 것은 왕족이나 부사지요. 바라문의 종족에 태어나고, 장자의 큰 종족에 태어나고, 거사의 큰 종족에 태어나고, 바로 4대왕 중천에 태어나고, 33천에 태어나고, 뭐 야마천에 태어나고, 도사다천에 태어나고, 낙변하천에 태어나고, 토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 태어나고, 또 이런 보시로 인해서 정녀를 얻고, 정녀다 하는 것은 고요적정한 상태지요. 혹은 둘째 정녀를 얻고, 셋째 정녀를 얻고, 혹은 넷째 정녀를 얻으며,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면, 얻으면 결국 정녀를 얻는 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정녀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또한 이러한 보시로 인해서 우리가 색계 무색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사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천처에 난다라고 했고요. 또 이런 보시로 인해서 우리는 37보리분법을 얻고 삼해탈문을 얻으며, 공무상 무언이죠. 또 이런 보시로 인해서 팔해탈 육식, 칠식, 팔식 해탈을 얻고, 또 팔승처와 구차재정과 십변처를 얻고, 다라니문과 혹은 삼마지문을 얻으며, 또 보시로 인해서 보살의 정성 이생에 들게 되며, 바른 성품에 생을 떠난 일반 중생성을 떠난 바른 성품을 얻게 되고, 또 극희지 십지에 오른다는 거죠.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극난승지, 현전지, 혹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를 얻을 수 있다. 십지에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살의 십지다라고 하면 지장보살이나 문수보현이나 관세음보살의 어떤 지위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화엄경의 52계위에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좌표를 보면, 십신, 십지, 십행, 십회양,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러니까 41위에서 50위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는 십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살이다라고 하면 팔지, 부동지 이상의 지위를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뒤에 이제 보시지겐 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이 나오지만, 그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학관, 바로 관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관하는 게 바로 뭐냐? 반야바라밀다다. 오니공안이치로 저언덕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어서 인시 보시득 불로안독 육신통인시보시득 불심력혹 사무소외혹 사무해 혹십팔불불공법 혹대자 대비대희 대사인시보시득 삼십이대장보상혹 팔십수호 오니라나 무후
이러한 보시로 인해서 부처님의 오안, 부처님의 다섯 가지 눈이죠. 육안, 법안, 해안, 불안, 이러한 다섯 가지 법과 혹은 육신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그 다음에 천의통, 타심통, 뭐 이런 것들, 또 신족통에서 육신통을 얻으며, 결국 육신통은 뭐 눈, 귀, 코, 용, 몸, 뜻에 탐진치로 인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경지가 육신통이지 않아요? 뭐 모르는 분들은 요술 마술 부리는 걸 육신통으로 하는데, 바른 불법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하는 분들도 간혹 방송에서 보면 뭐 요술 부리는 걸로 해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뭐라 그래요? 바른 방송이 아니면 거짓 방송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거짓 방송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니까 거짓 불교만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또한 이런 보시로 인해서 부처님의 심력, 심력이다 하는 것은 18불공법에 있는 거죠. 심력, 사모에, 사무소에, 삼념주의 대비심. 일반인들과 다른 8가지 법인데, 그 심력, 사무소에 혹은 사무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4가지, 혹은 18불 불공법, 방금 얘기했죠. 혹은 대자대비 대의대사, 바로 일대자비, 심력, 사무소에 삼념주의 대자비 가운데 일대자비가 대자대비 대의대사, 사무량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보시로 인해서 30 이상 혹은 80수호를 얻으며, 불보살이 지닐 수 있는 30 이상 또는 내면적인 80종호라고 표현하죠. 근데 자, 우리가 대승경전에 이거 다 방편설이에요. 보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보시를 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에 어떤 보시의 마음이 있어야 이런 것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뭐 누차 얘기했지만 30 이상 80종호는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없었어요.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불보살님이 결국 부처님 불상을 제작하면서 어떠한 상으로 제작을 할까라고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바라문들의 관상학, 바라문들의 관상학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좋은 관상으로 해서 불상을 제작하자라고 해서 32상을 써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32상을 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내면에도 우리가 그럼 좋은 거다 넣자 해서 80종으로 갖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부처나 보살이 되면 30상 80종으로 갖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편설을 하지만 실제로는 30상 80종은 훗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5,600년이 지난 훗날에 대승교리가 만들어지면서 후세의 스님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형성이 된 건데, 부처님 제세신 잊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꾸며서 훗날 만든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어떻게 됐든 뭐 우리가 반야바라밀따를 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방편설로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죠. 인시보시 득 무망실법 혹 항주사성 인시보시 득 일체지 혹도상지 혹 일체상지 인시보시 득 예류과 혹 일래과 혹 불안과 혹 아라한과 이게 성문사과죠. 예류과는 수다운과 일래과는 사다함과 불안과는 아나함과 그 다음에 아라한과 혹 독각보리 혹 독각 연각을 얘기하고 혹득 무상 정등보리 자 이런 보시로 인해서 이짐이 없는 법과 혹은 항상 평정에 머무는 성품을 얻으며 이런 평등한 성품이죠. 이런 보시로 인해서 일체지 혹은 도상지 혹은 일체상지를 얻으며 일체지 일체는 일체 지혜죠. 혹 도상지 바로 도를 이루는 상의 지혜이죠. 또한 일체상지다. 일체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류과 혹은 일래과 혹은 불안과 혹은 아라한과라고 했는데 예류과는 방금 설명했듯이 수다운과 일래과는 사다함과
불안과는 안아함과 그다음에 아라함과 성는 사과를 얘기를 해요. 근데 법화경에 보면 또 성문 사과 가운데 삼과는 바로 일반 재가자들이 얻을 수 있지만 아라한과는 출가자만이 얻을 수 있는 과보다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했죠. 혹은 독각의 깨달음, 독각이라는 건 혼자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혹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하느니라. 무상 정등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 바로 보시로 인해서.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물질적인 보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비물질적인 보시도 많지요. 뭐 우리가 미술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수 있는 무언가를 할수 있을 때뭐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힘이나 용기를 낼수 있는 말을 해준다든가 이건 어떤 물질, 비물질이죠.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보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이해로운 마음을 지녀라는 이야기죠. 능여 실지 여시정계 안인 정진 정녀 반야 득되 과보 역부 여신이라 이제 나오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에서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지만요. 바로 지계를 정계로 인욕을 안인 그다음에 정진 정진 그다음에 선정을 정녀 그다음에 지혜를 반야로 해서 달리 표현하게 돼요. 그러나 육바라밀은 똑같아요. 근데 경전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능이 마치 이와 같이 정계, 정계, 지계죠. 안인, 인욕이어요.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선정을 정녀, 반야로 큰 과보를 얻는다는 것을 여실히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느니라. 보시뿐만이 아니라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 반야에 육바라밀을 통해서도 역시 이러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여실히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차 사리자 약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능여 실지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보시 바라밀다.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정계 바라밀다라고 있어요. 다시 사리자야 만일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면 반야 온이 공허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수행을 하면 이와 같이 보시의 방편선교는 보시의 방편선교 바른 이치죠. 보시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보시의 방편선교는 정계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정계다 하는 건 지계죠. 이와 같은 보시의 방편선교는 안인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인욕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보시로 인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전부 원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 안인 바라밀다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 정진 바라밀다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 정녀 바라밀다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 반야 바라밀다라. 이와 같은 보시의 방편선교는 결국 정진바라밀을 원만하게 하고 또한 이와 같은 보시의 방편선교는 정녀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선정이죠, 선정. 또한 이와 같은 보시의 방편선교는 반야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하느니라. 여실히. 사실과 같이 알아야 한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지혜. 그래서 능 여실 지 여시 정계 방편 선교 능만 정계 바라밀다 여시 정계 방편 선교 능만 안인 바라밀다 여시 정계 방편 선교 능만 정진 바라밀다 여시 정계 방편 선교 능만 정녀 바라밀다 여시 정계 방편 선교 능만 반야 바라밀다 여시 정계 방편 선교 능만 보시 바라밀다라 했어요. 자. 능이 이와 같은 정계의 방편선교는 자 보시를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다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다음에 정계의 방편선교 그러면 보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정계 지계의 방편선교는 우리가 순서를 놓고 볼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로 지계 이후에
반야바람일 때까지 능히 원만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계 반야바람일달을 방편선교로 한다면 순서대로 쭉 나가지요. 이와 같은 방편선교는 우선 정계 바람일달을 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계의 방편선교는 보시지게 인욕이죠. 지게 인욕, 아닌 바람일달을 원만하게 하고, 아닌이 결국은 인욕을 뜻하는 거죠. 편안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계의 방편선교는 결국 정진 바람일달을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계의 방편선교는 정녀 바람일달, 선정 바람일달을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계 방편선교는 반야 바람일달을 원만하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정계 방편선교는 보시 바람일달을 원만하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된다. 제가 굳이 안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게 육바라밀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육바라밀을 많이 쓰고 있죠. 이게 소승불교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육바라밀이 형성이 됐고, 또 화엄경이 형성이 되면서 십바라밀이 형성이 됐죠. 원래 얘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자특하에 살때 십바라밀로 해가지고 선해동자가 십바라밀의 깨달음을 얻어서 도솔전 내원궁에 있다 결국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자로 시다르타로 태어났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십바라밀을 쓰는데 아마 화엄경에서 십바라밀을 썼기 때문에 거기 쓴거 아니냐.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육바라밀은 어떻게 됐든 대승의 경지에 소승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성대 팔정도 12년법을 우리가 근본불교, 기초불교, 소승불교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성대 팔정도 12년법은 자기의 깨우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게 대승적인 차원이 아니다 해가지고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해서 육바라밀달을 만들어서 육바라밀을 성취하면 보살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성문연각은 소승으로 몰고 보살은 대승으로 바로 붙이면서 육바라밀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이루면 대승이 된다, 보살이 된다는 그런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반야이기 때문에 바로 반야바라밀다. 저원덕에 이르려면 필히 육바라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야심경 같은 경우 뭐 600권 390품의 반야경을 함축해서 268글자 또 마하를 넣으면 270글자로 함축시켜 놓은 게 이제 반야심경인데, 거기에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큰 반야 지혜로, 온이 공안 지혜로 저원덕에 이르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을 뜻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 육바라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를 원만하게 하면 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지계를 원만하게 하면 지계의 방편선교를 원만하게 하면 인욕정진 선정 반야 보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능여실지 여시 아닌 방편 선교 능만 아닌 바람일다. 인욕, 달리 아닌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선정 정렬하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계는 정결하라고 하기도 하죠. 깨끗할 정, 계율기타로서 정계. 이건 뭐, 편안을 안 써서 아닌 정녀 고요정렬하다라고 해서 정녀라고 쓰는데, 능여실지여시 아닌 방편선교는, 자 이제 아닌 인욕을 해요. 아닌 바람일다 여시 아닌 방편선교 능만 정진 바람일다 여시 아닌 방편선교 능만 정녀 바람일다 여시 아닌 방편선교 능만 반야 바람일다 여시 아닌 방편선교 능만 포시 바람일다 여시 아닌 방편 선교 능만 정계 바람일따라 그랬어요. 능이 이와 같은 아닌의 방편 선교는, 아닌의 방편 선교는 첫째 아닌의 바람일따를 원만하게 함을 여실히 알아야 하나니, 아닌의 바람일을 원만하게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아닌의 방편 선교는 정진 바람일을 원만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아닌의 방편 선교는
바로 선정 바라미를 원만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선정 정녀 바라미를 원만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안인의 방편 선교는 반야 바라밀 일단을 원만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안인의 방편 선교는 다시 보시의 바라밀을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안인의 방편 선교는 바로 정계 바라밀 일단을 원만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차례로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보시를 하면 지계 인종 정진 선정 반야 원만하게 되고 지계를 이루면 바로 인역정진 선정 반야 보시를 원만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 안인 인욕바라아밀의 방편선교를 하면 정진 선정 반야 보시 지계를 원만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다음이 이제 정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능여실지 여시 정진 방편선교 능만 정진바라밀다 여시 정진 방편선교 능만 정녀바라밀다 여시 정진 방편선교 능만 반야바라밀다 여시 정진 방편 선교 능만 보시 바라밀다 여시 정진 방편 선교 능만 정계 바라밀다 여시 정진 방편 선교 능만 바로 안인 바라밀다라 그랬어요. 능이 이와 같은 정진의 방편 선교는 정진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의 바로 방편 선교는 능이 정진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정진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진 방 편성교는 정녀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바로 정진의 방편선교는 반야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진의 방편선교는 바로 보시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진의 방편선교는 바로 지계 정계의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진의 방편 선교는 바로 안인의 바람 일단을 원만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본 바람 일단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능여실지 여시 정녀 방편 선교 능만 정녀 바람 일단 바로 정녀 바람 일단을 이제 방편 선교로 하면. 여시 정녀 방편 선교 능만 반야 바라밀다 여시 정녀 방편 선교 능만 보시 바라밀다 여시 정녀 방편 선교 능만 정계 바라밀다 여시 정녀 방편 선교 능만 안인 바라밀다 여시 정녀 방편 선교 능만 정진 바라밀다라 능이와 같은 정녀의 선정의 방편 선교는 바로 능이 정녀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녀의 방편 선교는 반야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바로 정녀 선정의 방편선교는 보시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녀의 방편선교는 지계 바로 정계의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녀의 반야바라밀다는 바로 인욕 안인의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정녀의 방편선교는 바로 정진의 반야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한다 해서 자기를 시작으로 해서 육바라밀을 돌아가면서 다 원만하게 한다는 것을 지금 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품목이에요. 능여실지 여시 반야방편 선교 능만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바로 방편 선교로 해서 여시 반야 방편 선교 능만 보시 바라밀다 여시 반야 방편 선교 능만 정계 바라밀다 여시 반야 방편 선교 능만 안인 바라밀다 여시 반야 방편 선교 능만 정진 바라밀다 여시 반야 방편 선교 능만 정녀 바라밀다라 그랬어요. 능이 이와 같은 반야의 방편 선교는 반야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또 능이 이와 같은 반야의 방편 선교는 보시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지계 반야 정계죠 지계 정계 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인욕 바라밀다를 인욕 아닌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정진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 선정 정녀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한다 하느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자 반야까지 갔죠. 자, 시 사리자 백불원 세존 운하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능여실지 여시보시
정계 안인 청진 정녀 반야 유방편 선교고 능만보시 정계 안인 청진 정녀 반야바람일다. 그때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면 이러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가 방편선교로 말미암아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지요. 온이공한 이치에 반야바라밀다를 하면 어떻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다가 다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에 불고구 수사리 자언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능여실지 약보살 마하살 이무소득이 위방편 수행 보시바라밀다 요달일체 시자 수자급소 심을 개불가득 여시보시 방편선교 능만보시 정계 안인 정진 정녀 반야바라밀다라.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면 여실히 알수 있나니, 자, 이건 반야바라밀다를 한번 수행을 해봐라. 그러면 사실과 같이 다알 수가 있다. 해봐라, 한번 반야바라밀다. 반야는 뭐, 온이 공한 이치에,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처와 중생을 떠나서, 온이 공한 이치로서, 그런 지혜로서 행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만약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자, 무소득. 왜 그랬어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야경의 핵심 뭐예요? 무소득이잖아요, 무소득. 여러분들 반야심경 파. 이 무소득, 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소득. 반야경의 핵심 무소득이에요. 얻을 것이 없어요. 얻고 이름이 없어요. 구할 것이 없어요. 구하고 버릴 게 없어요. 이게 반야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뭘 얻어? 뭘 맨날 가서 절에 가서 뭘 얻어? 뭘 얻어? 합격을 얻어? 뭐 사업 성공을 얻어? 뭘 얻어? 뭘 얻는다고 맨날 절하고 빌고 그래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판야예요.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만약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보시바라밀다를 수행하면 얻을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얻을 것이 없어요. 무소득이야.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면 일체 베푸는 이와 받는 이. 그죠? 시자. 또 받는 이 수자. 또는 베푸는 물건 시물. 삼륜이 다 청정하잖아요. 보시바라밀에 나오잖아. 그래서 각기 모두 얻을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보시의 방편선교로 능히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느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소득을 원칙으로 방편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걸 방편으로 보시행을 해봐라. 그러면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는데 그러면 그 이치로 따져보면 무소득 얻을 것이 없어. 오니 공해.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니라는 이야기예요. 약보살 마하살 이무소득 이위방편 수행 정계 바라밀다 요달일체법 무범상 개불가득 여시 정계 방편선교 능만 정계 안인정진 정녀 반야 보시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정계 지계 바라밀다를 수행하면 일체 범하고 범하지 않는 상은 모두 얻을 수 없다. 계율을 어기고 어기지 않음 자체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소득인데, 무소득, 공인데, 얻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정계 지계바라밀다를 수행하면 일체 범하고 범하지 않는 상을 각기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계, 지계의 방편선교로 능히 정계 안인 정진 정녀 반야 보시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느니라.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정계를 하다 보면 결국 정계를 비롯해서 인욕정진선정 반야 보시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한다. 콩하기 때문에 무소득 얻을 것이 없으니까 뭘 이루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 되겠다 자체도 결국 뭐예요? 무소득이 얻을 것이 없어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약보살 마하살 이무소득 이위방편 수행 안인바라밀다 요달일체 등 부동상 개불가득 여시 안민 방편선교 능만
능만 아닌 정진, 정녀, 반야, 보시, 정계 바랍니다. 만약에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바로 인욕 아닌바라 밀달을 수행하면 무소득을 방편으로 사면 일체와 동요와 동요하지 않는 상은 모두각기 얻을 수 없으므로 그지요 참고 참지 않고 자체가 다 공이어요. 얻을 것이 없어. 참는 것도 없고 참지 않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와 같은 안인의 방편선교로 능히 안인을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하다 보면 결국 안인, 정진, 선정, 반야, 보시, 지계까지도 다 원만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약보살 마하살 이무소득 이위방편 수행정진 바라밀다 정진바라밀다로 이제 하는 거예요. 요달일체 신심근 태계불가득 여시정진 방편선교 능만정진 정녀 반야 보시 정계 아닌 바람일더라. 만약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정진 바라미를 수행하면 일체 몸과 마음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각기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요다라는지라. 그렇죠. 부지런함과 게으름 자체도 없어요. 얻을 것이 없어요. 공이어요. 이러한 정진의 방편선교로 능히 정진과 정녀와 반야와 보시직의 인욕 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느니라. 약보살 마하살 이무소득 이위방편 수행 정녀 바라밀다 요달일체음이 무미 개불가득 여시정녀 방편선교 능만정녀 반야보시 정계 아닌 정진 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정녀 선정 바라밀다를 수행하면 일체 맛있음과 맛없음 있고 없음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요다라는지라 이러한 정녀의 방편선교로 정녀 반야 보시지계 인욕 정진을 원만하게 하느니라 또 약보살 마하살이 이무소득 이위방편 수행 반야바라밀다 요달 제법 약성 약상 재불가득 여시 반야방편선교 능만반야 보시정계 아닌 정진 정녀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하면 모든 법의 성품과 상을 각기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요다라는지라 성품이든 상이든 30 이상이든 80 종어든 뭐 깨달음이든 모두 성품이나 상을 전부 얻을 수 없음을 요다라는지라 이러한 반야의 방편선교로 해서 결국 바로 반야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적의 반야바라밀다를 바로 원만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부차 사리자 또한 사리자요 했는데 또한 사리자요 부차 사리자는 아무래도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해야 맞을 것 같고 오늘은 육바라밀에 대한 원만한 수행과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하는 수행 그러니까 육바라밀 자체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있지만 사실은 육바라밀 자체도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지금 설하고 있는 거지요.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37회차 11번 연습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